안녕하세요, 뮤지입니다. 오늘 보고 계신 영상의 화질과 사운드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새로운 웹캠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제품이다 그러면 가격대가 조금 있을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품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동안 가격 때문에 웹캠 선택을 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뭐 보기 좋다고 하더라도 뭐 세세한 부분이 어떻게 좋은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웹캠 W200은 일반적인 웹캠의 디자인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FHD 해상도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좌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스테레오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치대에는 미끄럼 방지 실리콘 표면 치대가 되어 있어서 모니터에 이렇게 걸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모니터에 걸쳐서 사용을 하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모니터에 거치가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모니터 같은 곳에 거치가 불가능하다 한다 그러면 바닥 부분에 삼각대 연결 홀이 있어서 삼각대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에 마그네틱 코어가 부착되어 있어서 잡음이나 노이즈 없는 깨끗한 화질의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은 사용 방법이 상당히 간단한데요. 얘를 그냥 모니터에 거치하거나 삼각대에 고정한 다음에 USB 케이블을 컴퓨터나 노트북의 USB 포트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카멜 맵캠은 75대 시야광 렌즈를 사용하여 넓고 확대된 화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사용해도 답답하지 않은 영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200만 화소의 고화질 FHD 카메라를 채택해서 인터넷 방송은 물론이고 영상 통화나 화상회의 등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당 30프레임으로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동작을 표현하고 영상 촬영에 뛰어난 성능을 지닌 CMOS 센서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최소 50cm부터 최대 5m까지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오토포커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인물 및 사물 등도 흐릿하지 않고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자동 화이트 밸런스 기능 탑재로 사실적인 색 표현이 가능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또한 카메라 헤드 부분이 360도 좌우 회전이 가능해서 간편하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노이즈 캔슬링이 추가되어 있어서 별도로의 마이크를 구매하지 않아도 깨끗하고 선명한 음질을 전달하죠. 실제로 제품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 꽤 선명하고 깔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요. 현재 웹캠 구입 시 8인치 카멜보드를 증정하고 포토 상품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초 스트리머나 화상회의용 웹캠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초보 유튜버 분들을 위한 웹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